이름 하나 번지 안 떴다 했지. 미안해 시켜서. 꽃값은 잘 가네. 아 그런 게 어딨어. 내가 돈이 어딨어. 꽃값을 나한테 내라 그래. 이런 거 하는 거 여자 남자가 어딨어. 자기가 더 꽃을 사랑하잖아. 나보다. 안 사랑해? 찍는 거는 패랭이지. 패랭이. 패랭이. 꽃잔디하고 패랭이 샀는데 일단 잘 번진다니까 한번 심어보고. 아 이쁘다. 보는 것만 해도 이쁘다. 쉬어라. 안 쉬어진다. 여름하고 먹는 거 아니야. 가을이든. 아 월동되는 거 다 샀는데 이게 월동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집은. 이렇게 다 비어있어요 꽃밭이. 들은 오늘도 바쁘군. 열심히 그냥 파먹고 바빠. 청개들만 모였어? 끼리끼리 다니나봐. 요즘 닭장안이 좀 조용하긴 한데 친해졌어? 친해졌다고? 걱정하지 말라고? 내일 내리는 봄비 흠뻑 맞고 예쁜 꽃 많이 많이 보여줄 거지? 오늘 이따가 비 온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복숭아밭에 비료를 좀 뿌릴 겁니다. 자기 혼자 뿌려도 되지? 둘이 뿌리면 더 빠르겠죠? 자기는 조금씩만 담아줄게요. 자기는 됐어! 스톱! 이만큼 이렇게 들고 일을 끝내고 막 비가 오네요.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맞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삼색 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튀김가루 들어가나요? 바삭한 숟갈. 내가 좋아하는 김치전. 오늘 비 오는 날 온치를 즐길 겸 즐기는데 내가? 어 그래 우리 남편님께서 이걸 좀 올려주세요. 제대로 들어야지 빗소리를. 숟가락을 잘 준비해야지. 어우 잘 올라가고 있어. 기름 하나 던지 안 던진다 했지? 미안해 시켜서. 아 뜨겁겠다. 응? 기름 많아서 안 던진다 했지? 그것도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. 어 뜨거워. 아, 됐다. 에이 변한 거 못 빼고. 어떻게 봐봐요. 응? 뜨거워라. 아 맛있겠다. 아내 말을 너무 잘 듣는 남편. 아 진짜 뜨거워. 기름 다 튀고 뭐야 이거? 준비하시고. 조심했어. 실패했어? 아 그게 뭐야 진짜. 망했어. 다시. 이 차시도. 어 못 봤는데? 어우 스머스하게 잘 됐어 아주. 전에 먹다가 부상 입었네. 기름만 전하게. 큐. 어. 아이고 김치전은 탔어. 추우니까 오히려 라면이 맛있겠네. 내 거야 이거. 그런 게 어딨어. 나는 부부는 일심동체. 이러면 내 거야. 나 먹어야지.
계란 우리 애들이 오늘 아침에 난 거. 할머니가 라면 죽 끓이듯이. 에이, 난 싫어. 이게 맛있다니까 라면을 이렇게 센 불에서. 야외에서 먹는 라면 무조건 맛있잖아. 감자전은 이렇게 숨가루 많이 안 하고 바삭하게 부쳐야 오래돼도 바삭거리고 맛있어요. 칠 거 없나? 몇 번 칠까? 자연을 보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맛이 최고일 것 같은데 오늘? 김치전을 별로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간장 안 찍어도 될 것 같아. 짭짤할 것 같아.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? 내가 좋아하는 드롭, 롯데만 먹을 수 있는 드롭. 향이 진짜 강하더라. 산드롭이라 그런가? 드롭과 과중나물은 4월달에 꼭 먹어야 돼. 전국을 적시는 단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내리고 있네요. 아, 이제 복사꽃이 만개했는데 봄비가 그친 다음에는 또 복사꽃이 하나 둘 떨어지겠네요.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저희 부부에게는 보너스의 날입니다. 하루 종일 내리는 봄비 제대로 만끽하면서 먹방도 하고요. 비가 만들어낸 풍경을 오늘 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봄비를 흠뻑 맞은 잎들은 이제 초록으로 변해 곧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. 힐링되는 빗소리 들으시면서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.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?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